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갑진년 들어서 새해 첫 지장제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등사 들어오시면서 그 느꼈던 점이 있죠. 겨울이 가고 또 어김없이 봄이 오니까 나무 잎에서 새싹이 땅에서 다른 잎들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그 자연의 신비함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자연의 그 시절 인연들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경례를 산책을 하다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들 고개를 쑥쑥 내미는 그 어떤 신비로움을 보면 야 참 정말 그 이치는 그 순리는 참 자연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지장제일 합동 천도제에 또 오신 분들 만년잎회를 선망조상님을 위해서 만년잎회를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의 신비로운 마음에 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이 자연에 또 되돌아가서 나도 또한 이 육신도 또한 자연에서 융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제일 법문은 저번 달에 이어서 아미타경을 봉독하고 다시 법문을 그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을 독송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구 난조후 악업문견덕수지 원해요래 진실의 개법장지론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사리부리여 도저불국토에는 항상 천상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그리고 밤낮으로 천상에 만나나가 꽃비가 내린다 그 불국토의 중생들 이런 아침마다 바구니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 담아가지 로 다니면서 10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반전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산책한다 사리부리 극락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그 불국도에 아름답고 기묘한 예여러 빛깔을 가진 백합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민과 공명조 등 반나스 가리지 않고 항상 합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 그들이 노래하면 오근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도를 선하는 소리가 흘러나오 그 나라 중생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 스님들을 생각하게 된다 사리부리여 이 새들이 제업으로 생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불국토에는 지옥아귀 축생도 사막도가 없기 때문 거기에는 지옥이란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실제로 그런 것이 있겠는 이와 같은 새들은 법문을 설하기 위해 모두 아미타불께서 하연으로 만든 것이다 그 불국토에 미풍이 불면 보성으로 장엄된 가로수 남항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백천가지 악기가 합주하는 듯하 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사리부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원장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예, 3장에 이어서
사장 5장은 그 의보 장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보에는 중생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국토와 세상을 말합니다. 극락세계, 저번 달에 법문할 때 극락세계가 그냥 흙, 핀 어떤 공간, 아무것도 없는 땅,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장엄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극락세계 중생들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우리가 독송했듯이 극락세계 중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꽃비를 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또 돌아와서 공양을 하고 산책을 한다라고 방금 독송했죠. 그렇듯 수많은 나라의 다른 부처님 국토를 왕래하면서 그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 중생들 하여금 다방정토를 부처님을 보게 하시고 수식간에 그곳에 당도와서 공양을 올리게 하는 이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대무변한 우주의 한량없는 세계들이 펼쳐 있어도 실제로는 한 세계이다. 다만 중생들의 망령된 분별에 의해서 이 세계가 있고 저 세계가 있고 이 국토가 있고 저 국토가 있는 것이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세계는 하나의 모습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아미타불의 극락이라고 해서 결코 불국토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며 모든 불국도이고 일체 중생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비록 극락정토의 중생들을 타방국도 들어가고 부처님의 공양 올린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안과 찬이 없고 오고감이 없으며 공양을 올리는 자도 공양을 받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토는 마음의 불성에서 펼쳐진 일진법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진법계를 아미타경에서는 서방 극락이라 했고 불성을 아미타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계만 그냥 갈망히 가지고 있고 막연하게 아미타 세계가 저쪽에 있을 거라는 어떤 우리의 중생들의 마음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는 온갖 법을 내는 새들이 날아다닌다고 방금 우리가 읊었습니다. 관음민과 사리조, 공명조 등은 사바세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새들이입니다. 관음민과는 선녀 얼굴에 새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 세상에 사는 새라고 하여 극락조라고도 하고 묘한 소리를 내온다고 모음조라고도 합니다. 사리조는 눈이 보석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새로서 히말리아 산에 산다는 새입니다. 공명조는 역시 전설에 나오는 새로서 꽁처럼 생긴 머리가 둘러 있는데 하나의 머리가 죽으면 머리가 둘인데 머리가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명조라고 이름합니다. 이 새들 모두 울음 속에서는 부처님의 설법을 토해냅니다. 오근과 오력, 칠보리분과 같은 미묘한 법문들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합니다. 우리가 불성을 발현시키면 모습과 소리는 부처님의 모습이 되고 부처님의 설법이 됩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 모래 한 알도 모두 청정한 부처로 나타내며 시끄럽고 고통스러운 소리도 중생들을 깨쳐주는 설법으로 들립니다. 무상 법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내가다가 돌 하나를 보고 마음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하는 나뭇가지에 하나 트는 것을 보고 야 참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길에 지나버리고 그만 내 어떤 그 중생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을 더 이상 들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 세상의 사바세계 부처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부처일 것이고 중생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중생의 시비 분별이 늘 따르고 있고 탐욕이 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소. 안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극락세계의 모든 새들은 축생이 아니라 아미타분의 하시라는 점을 하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중생들 중에서 업과 죄를 수반하지 않는 중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의 모든 것들은 업보와 제보가 아닌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원력에 심취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도 중생의 미혹함을 보면 이 세상은 모두 업보로 제보로 이루어져 있지만 불성으로 보면 모두가 부처님의 화연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죠. 부처의 세계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내면 관세음보살님이 될 것이고 보현보살님의 행운으로 내면 내가 보현보살님이 될 것이고 지장보살님의 마음을 물력을 낸다면 지장보살님이 될 것이고 문수보살의 지혜의 심을 내면 문수보살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문수보살님이 따로 있고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방종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바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이 서방종토 사바세계를 서방종토와 같이 불국토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부의 마음에서 늘 중생의 마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비분별을 하고 있죠. 니꺼 내꺼 내 새끼 모두 다 가지려고 모두 다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삶에서 사바세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바세계 살고 있으면서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나는 극락정토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4장 5장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할 때 누가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미타경을 부르고 지장제일 합동천도제에 와서 선망조상님을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라소 나의 선망조상님의 만년이패도 모시고 또 제도 지내고 또 지장제 합동 모든 영가를 위해서 해양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 때 내가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을 따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미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불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시비분별 없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그래 보고 숙일 줄도 알고 또 남을 공경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이 세계가 두루두루 뭉실하게 원흉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대중들을 위한 마음으로 같이 서로 연기된 인생살이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내 것만 챙기다 보이 안 그렇다는 거죠. 늘 중생의 사바세계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세계가 지금 앉아 이 국토가 법당이 극락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의 바람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지장제일 합동 천도제 오시고 만년 잎에 모시고 또 지장제일 보살님의 원력에 의해서 한번 마음을 내보리라고 오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미타경 4장 5장에 대해서 그 의보장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지 소임을 보면서 많은 신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아니면 나의 아이들이 고민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원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보이소. 원인을 다 어디에 있을꼬? 다 내한테 있어. 다 내한테. 다 내한테 있었는데 그거를 남 탓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남 탓으로. 절대 남 탓하지 마이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엄마 아버지 몸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왔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까? 내 자신을 탓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너무 탓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대수리기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잘해줄까? 남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제자로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생을 살면서 이 생이 지금 극락정토라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어도 아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일이라면 당연하게 떳떳하게 받겠다. 괴로움이 아니라 떳떳하게 받겠다. 그런 생각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치면서 그 삽시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고 시식 만년잎에 봉안식을 하겠습니다.